논두렁 시계 사건을 계기로 검찰 스스로 공보 준칙까지 만들었지만 유명무실했습니다. 지난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수사 당시에도 상황은 비슷했다고 합니다. 당시 검찰에 출입했던 임현주 기자는 검찰청에서 놀라운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왜냐하면은 검찰이 뭐 언론 약간 경주마처럼 이렇게 다룬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문건을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카피를 해서 준다든지 뭐 전화로 뭐 불러준다든지 피해자 신문조서 내용을 불러준 이런 거는 사실상 공수처가 생기면은 처벌 대상 1호잖아요. 보면서 조서를 보면서 그 내용을 쭉 불러주기도 했다는 말씀. 그런 경우도 있었죠.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실 앞에는 거의 매일같이 오후 서너시경이 되면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기자들이 줄을 서서 이렇게 그 확인을 하고 줄을 서서 들어가더라고요.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번호, 은행의 번호표 이렇게 뽑듯이 이렇게 하나씩 뽑듯이. 차장검사. 네, 중앙지검에서 거의 실시간 보도가 됐었어요. 포털 메인에 6시, 저녁 6시 정도 되면은 똑같은 내용의 기사가 떠요, 다. 언론사 매체마다 이름은 이제 다 달라요. 근데 제목 똑같고 앞에는 다 단독이 붙어 있어요.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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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내용은 똑같아요. 들여다보면은 정말 근소한 차이로 뭐 A판사 혹은 B판사 아니면 A판사의 어떤 혐의에 대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나온 건데 그 현상을 보면서 이게 뭔가. 당시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같은 날 비슷한 제목의 이른바 검찰발 단독 기사들이 확인됩니다. 좀 놀라울 정도였다. 이제 그건 이제 일종의 검찰이 이제 법원을 망신 주기 위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이 항상 무시당했던 건 유일하게 법원에게 무시당했거든요. 네. 기소를 하면 기소장이 왜 이러냐. 기소는 똑바로 뭐 이런 식의 이제 권력 관계 안에서 검찰이 항상 법원에게 갖고 있는 일종의 피해 의식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사법농단이 엄청 큰 문제이기도 했거니와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에 되게 법원을 네. 소위 쪽주기 좋은 사건을 만난 거죠. 현직 검사는 당시 법원의 영장 발부를 앞두고 검찰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수사 정보를 흘리는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검찰은 보고가 반이고 언론 플레이가 반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법원 행정처 압수수색 영장 검찰에서 계속 기각 나니까 언론 플레이에서 결국 법원을 받아내잖아요. 우리 모든 게 언론 플레이예요. 여론전도 해야지만 영장도 나오고 당사자들한테 압박도 되고 당사자들 정신적으로 무장해제 시키는 것도 되잖아요. 망가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당시 검찰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위험하잖아요. 왜 줬겠어요.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준 거 아니냐. 그럼 정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게 만약에 다른 사건으로 그렇게 된다면 생각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공포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검찰에서 주는 예를 들어 사과라고 쳐요. 이게 독사과인지 독이 든 사과인지 정말 먹어도 되는 사과인지는 언론이 판단을 하고 검증을 하고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니 그러면은 지금 외곽 취재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 이것도 안 쓰면 뭘 하자는 얘기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라도. 네,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기소 전 피의 내용 공표는 금지 사항. 형법 제126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피의 사실 공표를 쓰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A 언론사만 계속 준다고 하면 1부터 10까지 다 A 언론사만 주면 B 언론사는 어느 날부터 야 우리는 이제 검찰 단독 안 하고 이 피해 사실 공표만 파드립하겠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웬만한 우리가 이름하는 언론사들 한 번씩 다 쓰고 있고 이게 또 검찰 입장에서 좋은 게 이게 이제 악의 보편화가 되는 거죠. 피해 사실 공표 보편화. 기자들이 검사로부터 받아서 기사를 쓰는 것 그 정보는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거죠.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수사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 그 법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론재판을 통해서 재판에 가기도 전에 이미 범죄로 낙인 찍고 이런 부작용이 훨씬 크고 알 권리를 이야기하는데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면 공소장을 통해서 그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곧 드러날 상황입니다. 검찰이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은 검찰 출입 기자로 한정돼 있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지방검찰청 등에는 40개 언론사의 기자들이 검찰 출입 기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언론 대응을 하는 차장 검사가 검찰 출입 기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기자들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문자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열람 중이다. 나갈 것 같다.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듯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편파적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 그 작년에 남북정상회담 열리는 날 비공개 사안했잖아요. 네. 말이 좀 있었죠.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춘천지검의 안미현 검사는 국회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등이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이해하기 힘든 외압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고검장. 당시 비공개 소환을 두고 검사 출신인 권성동 의원을 봐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그래서 왜 이날 하셨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날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검찰 소환 조사 받기도 전에 이 참고인은 바로 떨어요. 팔바바로 떨어요. 근데 그게 저는 판사들도 그런 걸 보고서 아 일반인들은 어땠겠나. 여기서 뭐 소환돼가지고 조사를 받는데 협조 안 해주면은 기자들한테 알리겠다. 나갈때 뭐 카메라 마사지 받고 싶냐 이런 말까지 들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포토라인 세우겠다는 거죠. 에, 왜 그걸 악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비협조적으로 하시면은 기자실에 풀 하겠다. 기자단에 출입 통로가 여러 개지 않습니까. 지하로 빼주는 거 말고 별관 건물로 나가는 거랑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빼는 방법은 자기들 마음이거든요. 비 내용 유출이 의심되는 비공개 브리핑 시간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매주 한두 번 수사 책임자인 차장검사가 출입 기자들에게 티타임 형식의 수사 브리핑을 해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3차장 뭐 브리핑이라든가 네. 뭐 이런 걸 통해서 연근이 흘려주고 네. 그런 게 이제 보도가 되고 원래 이제 수사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보도가 되면 안 되거든요. 좀 친한 기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네. 이게 뭐 공식적인 뭐 티타임 뭐 브리핑 이외에 네. 뭐 개별적으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네.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는 있겠죠. 가까운 기자한테는 그게 뭐 단독 보도라는 형식으로 보도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기자들이 친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탁탁 던져주는 걸 잡고 싶어 하는 거니까 단독에 목을 매는 기자들이 거기 자꾸 쳐다보게 되고 친하면 한 개씩 흘려주면서 관리하니까 뭐 서로 윈윈하는 것?